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또 이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대단히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총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 되기를 다 기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온 지구촌이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의 죄가로 인함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전에 회개하오니 이 코로나의 종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블레싱 겨울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모든 수강생들과 영상으로 동참하는 많은 교회음악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일을 주관하는 빛나라 출판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강사님들과 여기 모인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 교재는 빛나라 출판 찬송가 편곡 1집입니다. 앞서 우리 시간은 주의법에 관계된 건데 제가 오늘 다뤄야 될 교과목은 성가 해석법입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죠. 성가를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가냐, 그 장르가 찬송가라는 거죠. 칼튼 영이 얘기했습니다. 시와 문학과 또한 전례적인 모든 방법 거기에 플러스 음악에 더해진 것이 찬송이다라는 정의를 이미 일찍이 칼튼 영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하나님 전전에 드려지는 가장 완벽한 전례의 음악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전례적인 방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가장 온전한 제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송가 편곡집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짧은 시간에 또 이 여러 곡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여 곡 다루면서 그 곡에 갖고 있는 특징적인 구조 또한 특징적인 해석법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시의 배경입니다. 어떤 이 곡이 어떠한 찬송의 배경을 갖고 만드는 곡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작곡가의 의도와 작시자의 신앙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의 그냥 촉만 믿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작시자의 그 찬송 시의 배경과 작곡가의 의도를 그래서 그것을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해서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꼭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의 12쪽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자, 이 찬송은 1871년도 꽤 오래된 건 아닙니다. 1871년에 대학 교수였던 그 당시 스태포드라고 하는 그 법률 회사도 운영하는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투자했던 부동산 회사가 원치 않게 화재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아주 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심령도 곤고해지고 또 좀 휴식도 필요하고 해서 네 딸과 아내를 동반해서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출발하려고 배를 탔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좀 호출이 와서 이 스태포드 박사는 탑승하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만 배에 탔습니다. 대서양을 지나서 배가 순항하는데 철갑서 라키언이라고 하는 배와 반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수장되어 사망하고 아내만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구출돼서 유럽에 남게 되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스태포드 박사가 이제 뒤따라 배를 타고 그 아내를 만나러 유럽을 갑니다. 갈 때 그 배의 선장이 스태포드 박사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네 딸이 수장된 이곳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막막한 가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 이것을 이 스태포드 박사가 그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그것을 그 은혜에, 그 은총에 감사해서 도착해서 쓴 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르는 내 평생 가는 길. 여러분이 뭐 귀에서 많이 애청했던 그런 곡입니다. 자, 이 곡을 편곡한 자는 미사 페스티벌을 작곡한 존 레빗이 편곡했는데 교과서적인 아주 작곡자죠. 굉장히 뛰어난 작곡자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교회음악 편곡자가 그다지 많지 않지 않나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편곡자입니다. 존 레빗의 곡인데 이 곡은 C 메이저로 시작해서 F 메이저 다시 C로 옵니다. 근데 조성의 변화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시작한 것이 장조인데 뒤에 마이너가 나오지 않고 또 고전 전주인 F 메이저로 가서 다시 원조인 C 메이저로 요 바탕을 우리가 조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C에서 샵이 있는 쪽으로 가는 도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프렛이 하나 붙어있는 전원 쪽으로 가는 F 메이저 갔다 다시 C로 오게 되는 조성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연주 방법은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하는 게 가장 고급 합창입니다. 두 마디씩 하지 마시고요. 네 마디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네 마디를 4분의 4바이기 때문에 한 프레이즈 하기에는 용이치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전운과 후운 사이의 간극을 좁혀서 즉 1번 마디 끝나고 2번 마디로 넘어갈 때 약간 템포를 당겨서 템포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프레이즈가 끝나는 부분에서 약간 템포를 늦추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이 곡을 가장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3쪽 맨 밑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3쪽, 12쪽 첫 번에 보면은 시작이 G음으로 시작하죠. 솔, 솔. 그 다음에 늘 잔잔도 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큰 풍파도 솔로 시작을 하고 나의 영혼에도 솔로 시작합니다. 이 곡은 중심음이 C 메이저. 그러나 C 메이저로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솔, 5도 위에 떨어져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C가 도레미파 솔라시 C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걔는 돌아보면 바로 자기 옆에 있죠. 가장 근원적으로 봤을 때 원근법으로 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소울을 선택했던 첫음을 소울로 선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소울을 노래한다는 것. 후렴도 내 마음, 내 영혼 평안해서 내 영혼도 소울로 시작하죠. 그 이 소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오도권 쪽, 오도 사이클, 순환 오도권에 기인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 곡은 조성이 변해도 가장 노래하기 편한 오도 사이클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에 앞서 하나 해석을 할 때 주의할 것은 못 갖춘 마디에 갖춘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넷째 바로 시작을 하는데 후렴 부분은 3박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불규칙 양식을 시작한다는 것에 기원하셔야 됩니다. 3번 박에서 시작하는 이 포라이즌 비팅 3번 박은 강세가 있는 박이지입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은 다이나믹이 피아노라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표현법이 좋습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25번 마디 소프라노 멜로디가 미도 라로 되어 있죠. 이건 전형적인 우리 원곡하고는 다른 멜로디인 걸 보시고요. 35마디입니다. 2절입니다. 저막에는 이 부분은
템포를 약간 좀 당기겠습니다. F 메이저로 가죠? C에서 F 메이저로 갈 때 조성은 변했는데 느낌은 그대로 가면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조성이 바뀌면 바뀐 거에 따른 색채감, 디자인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25마디, 죄송합니다. 35마디는 조금 빠르게 진행한다는 건 명심하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59마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다시 C 메이저로 갔죠? 그리고 시작은 F 메이저입니다. 아, C 메이저입니다. 아주 강렬한 그런 주법으로 시작을 한다는 걸 아시고요. 62번 마디에 일어나면서 자 남성의 B플랫이 한번 나옵니다. B플랫 이것은 뭐를 암시하냐면 뒤에 88마디 보면요 맨 뒤에 88마디 보면 평안에 아멘할 때 B플랫이 나오죠. C메이저에서 장이도 아래쪽인 B플랫을 갖다가 B플랫에 1도를 차용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카덴자를 요구할 때 쓰는 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표현하신 게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가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커트하겠습니다. 자, 전주 한번 나와볼까요? 자, 여성 호흡 준비하시고요. 호흡 길게. 자, 약간 당기 시작합니다. 둘. 셋, 둘, 그리고 멀리 쉬, 디미네도 호흡 충분하게 자 당기고 서서히 놓고 완 자 잠깐만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고급 합창 얘기했는데 좀 질감 있는 디자인을 한다면은 늘 선절한 감 같든지 이렇게 가는 것 뒤에 느려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의 시점에서 놓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 프레이즈의 가장 특징은 F샵입니다. 왜 F에 샵이 있을까?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이 뒤에 G에서 발생된 오도 순환권인 세컨드리 화음이라는 거죠. 여기는 좀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F샵부터 완전히 템포를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늘 잘하는 거겠습니다. 두, 엔! 자, 당기세요. 둘, 원. 그리고 사라지고, 다시 솔. 셋. 자, 당기세요. 원, 둘, 한 번, 넷. 자, 놓고, 원. 여기서, 여기서 호흡하고, 하나. 디미넨도 되고 남성 디미넨도 여성 서서히 디미넨도 남성 자 소프라노 둘 원엔 예 거기 시도도 그 안티시페이션 선행음을 썼죠 평안이 도미넌트에 들어있지 않은 음을 미리 갖다 썼어요. 탄핵에 있는 걸 갖다 썼기 때문에 그 음은 충분히 표현하는 게 해석법상 맞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35번 마디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마디는 자, C 메이저에서 이제 조성이 F 메이저로 바뀌면서 조금 템포가 약간 빨라진다 그랬죠. 35마디 갑니다. N 자, 셋. 봅니다. 원엔 서서히 디미넨도 멀리 둘 원엔 자 소프라노 한 번에 가야 된다 원엔 자 리테로 원 숨쉬고 둘 소프라노 남성 둘 자 남성 사라지고 원 둘
만 오케이.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건 마칠게요. 아까 1절도 그렇고 2절도 그렇고 내 영혼 마지막에 평안해. 스태포드 박사의 그 절절한 그 본인의 간증 시가 뭐냐면요, 왜 내 영혼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안할까? 평안할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평안에는 하나님의 그 그윽한 향기를 느끼면서 표현한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은 디메는 게 좋습니다. 그냥 포르테시모로 가는 것보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면서 그 십자가에 잇대어 있는 그 모습으로 좀 디멘트 시키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마치고요. 교재 24쪽으로 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기쁜 대상. 자, 이 곡은 빌립보 4장 7절이 성경의 배경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의 마음을 그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라. 이 작시자 코넬은 감리교 연합에서 주관하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다가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간증의 시를 짤막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평화, 평화, 놀란 평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내가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영원한 사랑의 물결 속으로 던져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짧은 시를 이 코넬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도 모르게 그 연합회 부흥회가 오래 지속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시를. 근데 뒤늦게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렸는데 쓰레기통으로 안 들어가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나가던 이 작곡자가 블리스가 그걸 지나가다가 휴지는 같은데 뭐가 적혀있는 것 같아서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만든 곡이 바로 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휴지 조각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코넬의 그 절절한 심정의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편곡은 우리 원곡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드라이빙 리듬도 있고요. 그러니까 멀티 사운드가 많은 곡이에요. 리듬의 색채감을 잘 표현을 해야만이 이 해석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75번 마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좀 더 지금 리듬이 분타형 리듬을 사용하고 있는데 75번 마디에는 이 부분은 확대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5번 마디 내 영혼, 여기는 4분 음표 또 2분 음표 조직이, 이 구조가 4분 음표와 2분 음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 부분이 확대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대법은 강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면 무조건 포르테라고 하는 고정관념 버리시고요. 포르테일 수도 있고 피아노로 확 강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듬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리듬입니다. 53번 마디 잠깐 보겠습니다. 53번 마디에 메인 멜로디가 나와요. 8번의 육박자로 변박되면서 이게 오리지널 메인 멜로디가 나오는데 여기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색채감이 전혀 다른 곡이에요. 앞에 리드미컬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과 지금 53번 마디는 전혀 디자인이 다른, 색채감이 다른. 그러면은 우리의 표현법도, 자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모음의 역할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자모음 연결법, 특히 첫 번에는 마르카토 음악이기 때문에 종성 받침을 신속하게 빨리 붙여야 됩니다. 크게 하는 것보다 리듬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곡입니다. 자, 전주 한번 나갑니다. 이게 연음으로 연결이 되면은 드라이빙 리듬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그 이렇게 연결되면은 드라이빙 리듬이 아니고요. 이 음은 표현을 정확히 빨리 붙이고 에너지에 쓰입니다. 란찬바람 빰빰빰빰빰. 예, 거기에 분타리듬 된 그
마치 스카치 스냄 리듬처럼 간 그런 부분에 에너지가 붙어야 이 곡의 표현이 삽니다. 자, 내용은 바로 갑니다. 뒤, 영혼의 그 기기 언제나 흘러 완엔. 자, 거의 금전들에서 내 영혼을 고이사 피아노 들어봅니다. 완 영혼을 고이사 토 같이 완 고이사 둘 완엔.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마디 그 평화가 압타크트 리듬이기 때문에 그 평자 4분 음표는 분박 형태의 세분화된 리듬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4분 음표가 압타크트로 나타났다. 이거는 불규칙과기 때문에 에너지에 쓰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그 평자는 악센트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22번 마디 두 박자 반 듣고 들어온 겁니다. 자, 정보하러 갑니다. 뒤, 엔, 토, 엣, 토. 감소 헷 들 사 경 엔 영혼을 보기. 오케이,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마르카토가 탄력있게 완성을 갖고 하는 음악에서 2분, 전 2분 음표 뭐 5음표 이렇게 해서 프레이즈가 끝날 때는 그대로 쭉 가서 딱 끝나는 방법이 있고요. 서서히 디미넨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표현은 뒤에 다이나믹이 포르테냐 피아노냐를 보고 합니다. 자, 작곡자가 곡을 쓸 때 저만 더운가요? 다 더운가요? 여러분들 더 더우시죠? 이게 마스크까지 또 챙겨서 쓰셔가지고 굉장히 더운데 저도 좀 더운데 여러분께서 좀 편하게 여성분들은 안 되겠군요. 남성분들은 그냥 조끼도 벗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곡자 곡을 쓸 때요, 다이내믹을 포르테로 시작하면은 이 포르테는 뭘 보고 표현을 했냐면 저 뒤에 나타나는 피아노를 겨냥해서 쓴 거예요. 피아노가 나타났다? 그럼 언젠가는 포르테가 있다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내 영혼에 수직적으로 음악을 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보셔야 돼요. 적어도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즈를 미리 한 프레이즈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30번 마디를 예를 들자면은 뭐를 말씀을 드리려면 그 서가 점 2분표 세 박자인데 이 서를 그냥 그대로 포르테 된 상태로 쭉 가서 컷할 거냐 아니면 디미넨 거냐 더 크레센도 거냐는 뒤에 나타나는 뒤에 오는 다이나믹스를 보고 결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뭐가 와요? 피아노입니다. 그 디미넨 돼요. 이게 단뚝 그다음에 갑자기 피아노 그 블록 못 잡습니다. 조금씩 디미넨도만 시키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노래가 진행됩니다. 쭉 가고요. 이제 박자가 바뀌면서 51번 마디에서 52로 가는데 안타깝게 템포가 이제 느려져요. 조금 느리게 이제 가면서 8번에 6박자가 나옵니다. 메인 멜로디 본곡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6박자 겹박자 중에서 6박자는 2박자 계통의 겹박자인데 이 6박자를 지휘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인투와 인식스에서 빠른 음악은 인투, 느린 음악은 인식스. 이 곡은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이건 구영예배 때도 많이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인식스가 좋겠죠.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안단테니까. 그래서 51번 마디 지나고 52마디 휴지부에서 여러분 휴지부에서 충분히 반주가 가고 나서 인식스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51마디 갑니다. 이 땅 위에 험한 일만 N 이 어디만 N 친구사. 자, 그림을 멀리 그리세요. 남성 속탄이 들어오고요. 원! 오케이. 평화, 평화로다가 아니고 평화입니다. 평화.
자, 그 파열음 정확하게 평합니다. 평합니다. 두, 엔, 표, 투, 투, 엔, 엔. 자, 남성, 여성 디미넨도 시키고, 남성. 잠깐만요. 요거 해석하는 거 한 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프레이즈가 끝나는데 여성들은 지금 다섯 박자를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남성들은 사임으로 나타납니다. 멜로디 라인이 릴리스 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성은 서서히 디미넨도 돼야 남성이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가 들려오고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합창이 좀 더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템포를 그냥 가고요. 확대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만 좀 하겠습니다. 75번 마디인데 내용은 솔파미 여기 한 박자씩인데 이걸 확대법으로 쓴 곡은 강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포르테로 강조할 거냐 피아노로 할 거냐. 피아노도 강조입니다. 이거는 뒤에 그 더프 소소가 크레시안도 포르테시 뭐가 나오니까 좀 작게 표현하는 것이 다이나믹의 변이 현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78번 마디에 더프 소소의 G의 플랫이 나와요. G의 플랫. 그 다음에 서에도 F의 플랫이 나오죠. 요거는 플랫 6도라고는 BC, 차용함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살짝 조성이 마이너 톤이 들어갑니다. 자, 내 영혼 가겠습니다. 자, 두 파트 합창입니다. 혼성 4분대 2부 합창이 되겠죠. 2, N! 디미넨도 둘, 음량 조절은 이제 지휘자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서 좀 해주시고요. 자, 에베네센 33조 그 옆에 보입니다. 찬송의 배경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을 배경을 한 건데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잇대어 살고 싶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늘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절실한 요구가 소망되는 착시자의 그런 간증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나가 받고 하나님 존전에 감사의 시간, 감사의 기도, 감사의 무릎을 들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나타난 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만은 틀림없죠. 내가 하나님 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분은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갈 때 그때 우리가 내 할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에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첫 프레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프레이즈를 표현을 할 때 가장 이 프레이즈 선상에서 가장 내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감사하신 하나님 이 부분은 옛날에 송성문 선생님이 쓰신 종합영어에 이런 영어 도해가 나옵니다. 나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이것을 어떻게 도해를 하냐에 따라서 그 영어의 도해법이 다른데 이것은 우리가 곡을 해석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강조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이거는 언제 꿈을 꾼 거냐? 어젯밤이란 그 때를 강조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뭐를 내가 만졌느냐, 꿨느냐, 행위가 무엇이냐를 강조합니다. 나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이건 꾼 거를 또 강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표현할 때 감사하신 하나님 이걸 강조할 때 그냥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첫 음입니다. 자, 같이 갑니다. D, 4,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D, 4, 하나. 오케이. 자, 지금 이 악보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음악을 잘 보면 이 디자인은 감사하신 하나님에서 이 프레이즈의 양식이 자연 발생적으로 크레센도, 데미넨도가 이렇게 맞춰지로 되어 있는데 뭘 강조하시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템포를 로바트에서 약간 느리게 표현한 다음에 님은 디미넨도, 그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은 그냥 인템포로 갈 때 그 템포와 다이나믹 때문에 두 프레이즈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마디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에 메조 피아니 시작해서 서서히 크레션도 그리고 테너토로 마감합니다. 셋, 넷, 하나, 크레시, 크레시, 디, 디, 하나. 자, 남성 같은 방법, 여성 모음창 나고요. 남성, 대신 하나, 디메넨도, 그리고 인템포. 왔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대동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주된 베이스 라인은 뭐냐면은 레가토가 주된 배경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커단 그 부분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 여기는 넌 레가토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반주 형태도 스테디 리듬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른손 반주, 왼손 반주 부분은 4분음표가 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테디 리듬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레가토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을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넌 레가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고 말씀드리죠. 26번 마디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도 오른손 부분은 전부 다 4분음표로 삼성체를 묶어가는 전형적인 스테디 리듬입니다. 이것은 강조예요. 여기는 에너지가 있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레가토, 넌 레가토, 에너지 있는, 에너지틱. 요 세 가지 디자인을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갑니다. 넌 레가토입니다. D, 4, 하나. 서서히 크시. 하, 디미넨도 됐다가. 자, 다시 넌 레가토. 알토 테너입니다. 액센트 하. 크레센도 약간 빨라지고 에너지 있어요. 엘토 엘토 엘토. 자, 싱글베션 엘센. 자, 디미넨도 보세요. 컷. 오케이. 그 앞에 한번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 이 부분은 아까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존재에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그것을 배가하는 표현법이 좋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좀 더 액센트가 좋겠죠. 에베네셀 하하. 여기 드라이브 리듬인데, 죄송합니다. 트리플 리듬인데 강조입니다. 에베네셀 하하나. 하나씩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감사하신 거 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쳐야 돼요. 셋, 둘, 알토, 소나로. 에베네셀 하하나니 사라. 원, 앤. 자, 둘. 정상함으로 끝나기 때문에 미음 에베네셀 하라니 호흡으로 끊어야 됩니다. 입 모양은 다듬으면 안 돼요. 입은 열린 채 호흡으로 컷합니다. 자, 똑같고요. 방법은 넘어가겠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주에서보다도 이 곡을 사실 말로 부인은 자기의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죠. 결국 그의 아들 쉐어는 이 가사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집을 짓고 천국을 사모한 그런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자기의 그 아들을 위한 전형적인 간증의 고백의 시입니다. 세상 부귀와도 영화와도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예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참 주위를 사모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내가 영상계배로 비대면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내 신앙의 10년이 나도 모르게 깊어져가지고 하나님 놓을까봐 주일 교회를 잊어버릴까봐 그것이 먼저 믿는 저희들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자 여기 이제 이 편곡은 미국에 계신 이호준 선생님 편곡했는데 상당히 편곡을 잘했었어요. 그 이제 편곡 잘한 부분을 어떤 걸 보고서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면 이런 겁니다. 47쪽에 17번 말에 보면은 영 죽은 내 대신 이 죽음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밑에 21번 마디 그 놀라운 사랑 죽음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표현을 생각할 때 죽음하면 이거는 어둡고 칠흑 같고 회색빛 같고 이런 거 같고 사랑하면 굉장히 분홍빛 같고 빨간색 같고 화려할 것 같은데 작곡자는 전혀 다른 톤 컬러로 다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7번 죽은 내 대신 이 부분은 6도의 세컨더리 화음을 쓰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일시적인 조박금의 현상처럼 나타나는 가장 화려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죽음은 죽음이지만 이 세컨더리 코드를 사용해서 이 작자의 의도를 제가 해석해 본다면은 그 죽음은 뒤에 오는 승리와 사랑과 구원과 확신에 서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죽음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했고 그 밑에 놀란 사랑은 깊이 있는 죽음의 사랑,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너 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을 충분히 잘 표현하시고요. 요 똑같은 현상이 뒤에 한 군데 또 나옵니다. 29번 마디에 또 세컨더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42번 마디, 43번 마디입니다. 조가 C메이저, D플랫 메이저로 바뀌는데 이게 나폴리 조라 그래서 단위도 상향조로 가는 나폴리 조를 사용했을 때 두 가지의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제가 세미나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폴리 조로 바뀔 때의 현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템포가 바뀌고 다이나믹이 바뀝니다. 그 템포는 종전보다 원곡 첫 번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다이나믹도 원곡 첫 번보다는 조금 더 크게 시작하는 것이 나폴리 조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디 프레이즈를 뒤에는 가고요. 첫 번에는 두 마디씩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디서 네 마디를 가냐면은 D플랫을 가는 나폴리 조라는 그 부분부터는 네 마디 좀 빨라졌기 때문에 네 마디 한 프레이즈를 하는 게 더 고급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는 원곡하고 전혀 다른 편곡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한번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5번 마디부터 약간의 마이너 스케일, 마이너 톤이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징조, 사전 징조를 보여주죠. 자, 가겠습니다. 전주입니다. 지금 우리 반주자가 더워서 정신줄을 약간 놓았습니다.
해야 돼요. 하나, 알토 소리가. 자, 거기 버렸네 해서 크레센도 되면 안 되고요. 뒤에 오는 다이나믹의 변이 현상을 보고 뒤에 피아노가 오니까는 서서히 디미넨도. 자, 이제 나폴리 쪽으로 갑니다. 41번 마디부터 하겠습니다. 엔 도 원 예 마디 갑니다. 둘 작게 작게서 서서히 들어라.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갑니다. 하나, 오케이. 뒤에는 이제 원곡 그대로니까 커트했고요. 자, 아까 제가 요 나폴리 쪽으로 가면서 네 마디를 한 프레이즈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요거는 세 번이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음악 형식상 세 반복구는 세 번이면 되고요, 네 번은 안 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 네 마디 프레이즈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대로 두 마디 프레이즈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프레이즈를 양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뒤에는 똑같고요. 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63페이지인데 이 곡은 그냥 띠만 훈련하고요. 이 곡은 마치겠습니다. 띠이 3개가 나오는데 제 1번 띠임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주위는 4분의 4박이지만은 드라이빙 리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3로 주의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인4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한 표현은 인3가 맞겠고요. 자, 이게 제1 주제로 퍼스트 띠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마디 끝에 17번 마디에서 제2주제가 나오는데 남성들 주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인4로 다 주의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67번에 링크구가 나오는데 41번 마디에서부터 할렐루야 주제 3번 서브 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띔 3개만 연습을 하고 6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곡은 마감을 할게요. 자, 제 1번 띠입니다. 주님을. 4번 마디부터 갈게요. 아주 강력한 액센트가 동반되어 있는 게 표현의 양식입니다. 자, 4번 마디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기 주님을 찬송 이거는 드라이빙 립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멀습니다. 좀 멀어요. 빠람빰빠 예, 음악이 사라졌다 나타나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이게 드라이빙 리듬의 효과죠. 자, 2번 주제로 갈게요. 세컨 띠입니다. 17번 마디로 갑니다. 남성도 주 안에. 자, 첫음입니다. 디원 주 안에 이 힘든 가슴 들어오고 오케이. 자, 요 지금 요 우리가 찬양한 요 부분이 세컨 띠입니다. 자, 아까 퍼스트 띠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조금 줄어들었죠. 자, 67페이지
41번 마디 끝박자에서 갑니다. 자, 여기도 인쓰리를 주의하는 게 바탕이 더 맞는데, 자, 그, 반주자가 피아노로, 단음으로 소프라노 할 때 여섯 번을 좀 쳐볼게요. D, 1, 빰, 빰. 자, 그 다음에 남성 갑니다. 남성 D, 1,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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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원, 자녀. 오케이. 자, 여성과 남성 같이 들어옵니다. 원, 투, 엔, 피아노. 야.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연습을 했고요. 자, 이제 69페이지로 갈까요? 60번 마디입니다. A 프레트로 바뀌고요. 쭉 연결을 하겠습니다. 뒤에 확대구도 나오는 거 유념하시고 59마디에서 60번 마디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은 60번 마디에서 기다립니다. D, N, 세, N. 주님을 찬송하면서 남성 진행되는 곡이죠. 자,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권한 내용은 쉴 것 없습니다. 아, 평안과 위로의 그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모리스 여사가 작사한 찬송시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니 그 근거하신 팔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제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근거한 성서적 배경의 찬송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이끌어내실 때 높이 드셨던 그 하나님의 팔을 우리가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시입니다. 이 찬송, 지금 우리 부를 이 고난 내용을 이 찬송 보면은, 사용되어지는 그 음표 라인은 유니트 노트, 기본 시가를 사용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반주를 보면 전혀 다른, 음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합창단 제자들한테도 늘 얘기할 때, 제발 자기 파트만 보지 말고 작곡자가 숨겨놓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반주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찬양을 하든 1000명이 하든 악기는 4개밖에 없어요. 소알테베밖에 없거든요. 악기는 4개입니다. 그러나 이 작곡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 이거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분석은 이거를 바탕으로 하자, 이렇게 모든 것은 다 10개의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표현할 수 있는 반주부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반주부가, 오버만이다, 반주부가 표현하는 걸 잘 한번 보시고요. 일단 피아노 반주를 한 서너 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프트 마크부터 할게요. D. 1. 오케이.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 반주사한테 잠깐 가서 좀 말 좀 하고 올게요. 제가 뭘 주문하고 왔냐면 왼손 라인을 조금 더 짧게 표현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할 때, 표현할 때, 그러면 지금 제가 반주생한테 요구하고 온 해석, 또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강조했던 해석에 얹혀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마디 듣고 여성도 바로 나갑니다.
1절은 여성이 제창이고 2절은 남성이 제창인데요. 1절 여성이 고난 들어가면은 남성들은 지금 리피트했다고 치고 친구들 라인으로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은 여성, 2절 남성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4번 마디 갑니다. 뒤, 헛, 여성. 잠깐만요. 마미아께서 아까 바로 끝내려다가 남성들은 여성들하고 똑같은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2절 가사만 좀 하는 거고요. 1절은 여성 리피트 맞고 해서 다시 와서 남성이 자기 파트인데 그 파트가 여성들이 부르는 멜로디와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남성은 잠깐 쉬시고요. 여성만 갑니다. 권한 내용은 D. 잠깐만요. 멜로디가 자꾸 틀리거든요. 이거 피아노로 한번 멜로디 한번 쳐볼게요. D 1 오케이. 자, 이제 남성도 들어오겠습니다. 남성 2절 가사로 1, 2, 1 남성 병이 쉴 하지만 리듬의 그 조각을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4분음표 유니트 노트 4분음표를 세분화된 리듬으로 분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1대1로 8분음표 2개 1대1로 분박해서 나가는 메트릭 리듬이 있고요. 그 다음에 91쪽 11번 마디 의지의 표현은 1대3 리듬이죠. 3대1 리듬 셔플 리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박 11번 마디 둘째 박 주의 영원 요 스카치 리듬이 있어요. 셔플 리듬 3대 리듬은 무조건 앞에가 강조고요. 이것의 반대 영 리듬인 스카치 스냅 리듬은 뒤에가 영원 원자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음표 하나를 1대1로 분박을 했을 때 이렇게 고난, 편의, 풍랑 이렇게 8분음표 두 개로 분박을 했을 때 리듬 처리하는 방법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균등하게 분박을 균등하게 1대1로 분박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앞에 음을 고난에서 곤자 앞에 음을 강세로 표현하는 언비트가 있고요. 뒤에 한자 뒤를 강조하는 업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난 1대1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편히 이 부분은 뭐 1대1이라도 앞에를 강조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통일성 있게 연관성을 갖고 표현하는 게 좋고요. 이 곡은 템포가 베이직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균등 분할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원한 팔을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1번 마디입니다. 주의 영원. 자, 여성입니다. D, 풋. 예, 주의 영원. 요 스카치 스냅 영자보단 원자가 액센트가 있고요. 의지는 또 의자가 항상 있죠. 한 번 더 표현하고요. 남성으로 하겠습니다. 뒤, 엣. 자, 남성합니다. 남성 주영원 2번 가로 뒤, 원.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게 제1주제, 퍼스트 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갈 길, 제2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 연습을 좀. 자, 나는 갈 길입니다. 그 뒤에 16번 마디에 또 역시 셔플 리듬이 나오죠. 어느 부분에 강세가 위치가 되고 있는지는 미리 눈으로 보시고요. 자, 나는 갈게 합니다. 셋, 넷, 원. 액션. 투, 원. 뒤, 포, 원. 원, 핏. 오케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민트 제가 잠깐 코멘트만 하려고 마칠게요. 지금 첫 번에 권한 내용은 이게 이 곡 특징은 쭉 보면 다이나믹이 하나도 붙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의자 선생님들이 또 반주 선생님이 찬양대원들이 첫 번에 전주에 붙어있는 게 메조포르테입니다. 그럼 메조포르테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을 고난 내 영혼을 메소포르테로 했다면은 세컨 주제가 나오는 요 나는 갈 길 모르고 길이로 방황할 때 요 아리오스 스타일이죠. 그 선율이 서 있어요. 그리고 가사가 강조돼야 됩니다. 나는 갈 길 서 있고 모르고 서 있고 쏠쏠쏠 랄라시 또 다 서 있는 아리오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곡은 가사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컨 띠임은 조금 작게 하는 게 다이내믹 변동도 좋고요. 자, 나는 갈 길 한 번 더 가고요. 길이로 방황할 때 역시 디미넨도 됐다가 다시 또 메조 피아노 가겠습니다. 자, 나는 갈 길 세, 네, 원. 자, 스트레스. 원, 투, 와. 오케이. 자, 이렇게 가고요. 자, 서드 띠임, 세 번째 띠임에 나옵니다. 93쪽 31번 마디입니다. 내 주의 영원하신. 여기 내 주의. 예, 이 부분은 확대법을 썼다 그러죠. 강조입니다. 그 이 부분은 뭐로 강조했냐. 포르테를 사용해서 이 뒤에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똑같은 가사 나오기 때문에 서드 띠만 진행하고 제가 컷업 하겠습니다. 31번 마디 가죠. 자, 내 주의 뒤입니다. 원, 투, 원. 주를 영원하신 파크. 또, 원, 엔. 오케이. 자, 이렇게 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몇 페이지 가냐면 113쪽입니다. 113쪽. 두 곡이 결합된 메들리 곡인데 비추소서와 예수부활했으니 예수부활이 먼저인데 비추소서가 나중이고요. 제가 이 찬송 앞에 요 예수부활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의 해석법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했으니 한 프레이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프레이즈. 이거를 동일한 어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그냥 악보만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음입니다. T N 잠깐만요. 자, 이 부분 Q&A로 봤을 때 예수 부활했으니 이게 묻는 퀘션입니다. 그 다음 answering 부분은 어디냐면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곡은 그 감리교 창시자인 찰스 웨슬레의 시인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회당이나 성전에서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법이었어요. 그 인사법을 그대로 찰스 웨슬레가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그냥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고 예수 부활했으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에너지가 있고요. 알렐루야는 레가토로 한번 바꿔요. 두 개의 프레이즈를 색깔을 바꿉니다. 자, 예수 부활 갑니다. 디 저도 디 엣 예수 부활했으 레가토. 오케이. 자, 이번엔 바꿉니다. 예수 부활로 레가토로 하고요. 알렐루야로 마르카토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뒤, 헷! 계속 진행합니다. 레가토 민 찬성. 자, 마르카토로 바뀌어서 예민하게. 오케이. 자,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표현법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렐루야를 레가토로 하겠다, 마르카토로 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표현의 자유니까 좀 보시고 뒤에 비추소서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추소서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자, 이 곡은 섹션별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다 불러보고 싶은 곡 중에 하나인데 A 섹션입니다. 첫 번에 지금 6번 마디부터 23번 마디까지가 A 섹션이고요. 그 다음 이제 24번 마디부터가 이제 B 섹션인데 A 섹션은 긴장구입니다. 긴장구.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그 프레즈, 샤프클릭을 다 이렇게 순표를 해놨거든요. 샤프클릭에 의존해서 프레즈 양식을 그냥 긴장구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B 섹션에 가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에너지틱한 부분이다. 아주 액센트도 동반돼요. 28번 마디 같은 경우는 액센트도 나오고 그 섹션이 바뀌니까 해석법이 역시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에너지가 붙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와 B가 사뭇 다른 그림인데 이건 한번 다 불러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마디부터 갈까요? D, N, One. 그렇죠. 그리고 놓고 남성 피아노 들어오고요. One. 스트레스 쭉. 아직은 긴장 그대로 긴장. 서서히 크레스. 디미넨도 One. 빨라줍니다. 자, 에너지 있고요. 긴장이 아니고 에너지. 셋. 지금 파워. 엑셀. 시. 엑셀 더. 아, 드루토. 디미네도.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이 여기까지의 결혼 부분은 결혼 부분은 날 씻어주소서. 그 부분은 표현을 조금 디미넨도해서 작게 하지만 테너도 걸렸습니다. 자, 십자가 점사분음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점사분음표가 연이어서 두 개 이상이 발생되면 그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점사분음표가 에너지가 붙어서 초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 28번 마디입니다. 셋, 넷. 십자가의 보혈만 드루토 씻어주소서. 자, 표를만 다 떼고 그대로 갑니다. 하나, 나로 둘, 다시 아주 긴장돼야 돼요. 하나, 멀리 크레스 디미넨도 엘토 하나 스트레스 시 한 번 더. 그리고 디미넨도 하나. 결론 부분에 크레스도 마 액션 네 둘 둘. 느리면 안 돼. 느리면 안 돼요. 자, 샤프클 예민하게 액션. 뗐고요. 지금 표를 받다 붙이는 게 좋아요. 날 씻어 원. 보세요. 피아노 소프라노 움직이고 샤프클릿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지금 뒤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건 12곡인데 이제 나머지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이런 해석법 이런 거는 다음 지금 여름이 겨울이에요. 지금 하도 놀다 보니까
계절 감각이죠. 그러니까 여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염정우 선생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